러시아는 알코올을 사랑하는 보드카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술을 제한하는 금주법이 여러 번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주법 때문에 설탕이 부족해지거나 실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지요. 술을 제한했는데 어째서 설탕이 부족해지고 실명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그리고 제목에서 나왔던 술을 금지한 이유가 일본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러시아는 금주법을 시작했다가 없애는 것을 반복하며 금주법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였습니다. 첫 번째 금주법은 1914년에 시행되었는데 이 당시에 금주법이 시작된 가장 큰 원인은 일본 때문이었습니다. 1904년 일본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이게도 러시아가 패배하였지요. 패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술 때문이었습니다. 농민들을 징집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농민들이 난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병사들을 빠르게 징집하지 못했고 술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군대의 기강을 해이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러일 전쟁이 끝난 이후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술이 전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차르였던 니콜라이 2세는 전쟁을 위해서 금주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차르가 보드카의 판매를 독점하고 있었고 러시아 제국의 국가 수입 중 3분의 1이 자국민에게 보드카를 판매해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금주법으로 인해 보드카를 팔지 못하자 러시아 제국의 예산이 부족해지게 되었고 불법 주류업자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일 전쟁 때문에 일어났던 금주법은 러시아 제국이 소련으로 바뀐 뒤인 1925년에 스탈린이 폐지시켰습니다. 예산을 늘리기 위해 국가에서 보드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부활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1985년 6월 1일 이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곡물을 줄이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금주법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는 술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고 주류 판매 시간을 오후 2시부터 7시까지로 제한하거나 1인당 주류 2병까지만 구매할 수 있게 만들고 술의 가격을 대폭 올리는 등 술을 구매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 자살률이 감소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지만 갈수록 술을 마시기 힘들어진 사람들은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원이라고 불리는 불법 주류가 유통되어서 강력범죄는 폭증했고 산업용 알코올이나 광택제, 살충제 등 온갖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알코올을 구해서 마시다가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설탕이 부족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호밀빵을 발효시켜서 만들 수 있는 크바스라고 불리는 청량음료 때문이었습니다. 크바스는 오랜 시간 묵히면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서 술과 비슷해지는데 여기다가 설탕을 많이 넣을수록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애주가들은 크바스의 알코올을 높이기 위해서 설탕을 마구잡이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설탕이 부족해져서 사탕이나 과자를 만들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결국에는 1987년에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금주법은 철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킨 금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이야기였다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